와, 얼마 많이 들어간 아, 약발방이야. 약발방 사회 쓰레기 콘텐츠가 걸리다니 충격 그 자체다. 약발 먼재미냐? 진짜 욕만 뒤지게 하고 반사회적 인격 장애 애들이랑. 아, 우리 또 양양이가 또 500개를. 양양이 너무 고마워. 나이도 나이도. 아니야, 근데 난 재밌게 할 거야. 여러분들 최대한 유쾌하고 재밌게 해볼게요. 시작이 좋네요. 원했던 만큼 주지 못한 날 미안해 용서해 이해해줘 해줘 끝까지 이기적인 거 이것도 이해해줄래 바보 같은 날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미안해. 와, 구성. 안녕하세요. 아, 저런 리언 특방 구석 빼지련 성대 깡패. 에서도 주방 당하는 그는 도덕책. 왜 신난데 이 새끼 뭔 얘기하고 있었는데 새끼 말하는데 씨발 못 이리잖아 야 이 새끼 나 이제 신난게 느껴진다 이게 아니 뭔 얘기하고 있었는데 와 걔 나갔다니 아니 아이 아니 사진 보여달라 그래갖고 아이폰 갖고 왔잖아 왜 그래 빨리 아이디 계속 보여줘 아 근데 슬기로우는 누군데 걔 보는 거야? 나 아까도 있었어 그냥 아 그래? 저 아까도 왜 있냐 걔 새끼 새끼 게임 아 저 좀 잘라봐 잠깐 귀가 너무 아픈데 잠깐 이거 좀 저 뭐 잘못된 것 같아 잠깐 오디오 설정 좀 하고 갈게 네.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토크 소리 너무 커요 어 지금 이거 미쳤다 소리 미안해 미안해 78이 아니라 저 그지 어 34 아 이거야 이거 아, 이거 맞아. 오케이, 됐어. 하, 약발 특유의 음질과 말투, 인류 혐오 생길 것 같다. 아이, 꼭 그렇지만도 않을 거야. 순수한 사람들도 있었어. 약발방 너무 가가 나오면 2위 공겜 가자. 어, 각 안 나오면 다른 거 할 거야. 적어도 20분은 해 봐야 돼. 그 안에 재밌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사람들 많은데. 아, 뭔 소리야 이거? 존나 시끄럽다.
갑자기 그래.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받고서 나는 뭐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하나도 안 가는데. 안녕하세요. 이거 누가 아 메가바이트에서 그 소리 존나 저. 아 죄송합니다. 소리가 이게 안 줄여져요 제가. 아 그러면은 좀 어떻게 아. 아니 근데 하필이면 별거로 고정되어 있어요. 아 그 어떻게 못 줄여요? 네 방법이 없네요. 아 방장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책을 받고 네. 내가 대답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태상군자님 뭐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태상군자가 대체 누구지? 이러면서 깼거든요. 근데 검색을 해봤는데 개 같은 대화 이게. 둘이 근데 1대1로 얘기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 방에서 뭐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두 분이서 1대1로 하세요. 태상군자? 아니 뭐 가늠증 있는 것도 아니고 둘의 대화를 남한테 들려주려고 그래. 둘만 얘기하고 있구만.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또 뭐예요 김 대표님. 아, 네, 너무 무논리다. 무논리로. 에이씨 아, 행복한 김선자 어서오고. 아 씨발 가는 방마다 강태야. 아이. 아 경상도 방 진짜 배반데. 약발방 20분 각시계 잡혔다. 이건 존버다 이응지우. 네 중마야. 와 맞네 맞네. 뭐 이거 꽉 잡혔나. 원래 이렇게 뭐 갑자기 들어오나. 갑자기 존나 들어오네. 이씨 경상도 아니야 그래. 꽉 차야지 이게 맞지. 원래 그래, 경상도가 이렇게 돼야 돼 원래. 그래 누구야. 아니요 왜야. 아이 새끼 이거 존나 지시에 빠져. 거야 아닌데 턱하고 허물어진다. 뭐, 아, 조선적이 들어왔나. 뭐야 저분 상태가 안 좋네. 아! 나우리 친구네. 와 진짜 방이 나 너무 안 온 사이에 진짜 병신됐다. 술 처먹는 새끼들 나 진짜 이게 진짜 이해하기 힘들다. 와 요즘 토크온 대세는 혼술방인가 보다. 친구 없어갖고 와 에반데 방군이 거지 같아 혼술방 들어가면. 너무 비싸다 배달비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룬 잘못 들었다. 갈방 너무 없네. 아 토크온 한 달만에 했더니. 저희 방에 계세요? 왜 한 달만에 한 척해요? 한 달만에 한 척이 아니 진짜입니다. 저희 방 리뷰 굉장히 괜찮거든요. 평점 4.5점 방이라 가지고. 사람 7점이. 그러니까 갈방 없는 사람들 모이는 곳 같긴 하네요. 네. 아 근데 여기 내가 지금 진짜 한 달만에 한데 그 혼술방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낭만 넘치게 많은가 봐요. 낭만 넘치게. 나가서 술 처먹기 싫어가지고. 그 모니터 앞에서 대가리 벌게 잡아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 그게 너무 추한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다 들어가면 다 약간. 그렇죠 다 꽐라돼 있어갖고. 꼬부랑돼 있고. 그 말이 안 통해. 아니 씨발 15,000원 이상 시켰는데 왜 5,000원이야. 브라운 치즈 크로플도 맛있겠다. 야, 최소 주문이 18,000원이네. 어떤 크로플 먹을까요? 플레인 크로플? 뭐 드시는데요? 지금 디저트 먹으려고. 에? 디저트 먹으려고요? 디저트를 18,000원 시켜 먹어요? 와. 아니 아니요 3,300원이에요 아 3,300원? 응. 뭐 드시려고요? 플레인 크로플 먹을까? 플레인 요거트요? 크로플이요. 크로플이요. 어, 이 시간에 배달 돼요? 네. 되죠. 요즘 다 되죠. 어, 딸기 크로플도 맛있게 생겼고. 근데 돈 없으니까. 제가 좀 사드려도 될까요? 어, 진짜요? 예. 계좌 입금해요? 계좌번호 입금하라고요?
냅다 계좌번호 불러버리시네. 호토님 그냥 똥카롱이나 쳐드시면 안 될까요? 똥카롱이 뭐예요? 뭔 플레인 뭐 뭐요? 뭐? 자, 아유. 와, 호토님이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서구화돼 있어요. 옛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디저트 뭐 있었습니까? 예? 가래떡이요. 아니죠, 설탕물이죠. 설탕물. 알겠어요. 저분 왜 내려요? 올려주세요. 아,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빨리. 예? 님이 대답해야죠. 저분이 올라와요. 대답할게요. 왜 들어오고 싶었어요? 저 인천 라인을 보려고요. 나가세요. 목소리가 뭐 노인네 같아. 목소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방장님이 좀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아, 근데 17,600원? 아, 싫어요. 아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 네네. 오디오가 겹쳐가지고. 아, 방장님 얘기할 때는 바로 넙죽 엎드려서 공손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장님의 그 드높은 절대 권력. 뭐야? 누가 코트, 님 코트예요? 아니 근데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님 코트라고. 예예. 예, 제가 코트가 맞습니다. 코트가 맞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피해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코트님이랑 목소리가 다른데? 그러니까 예, 다른데? 예, 달라요, 달라요. 예. 왜 다르지? 뭔 개소리야. 아, 뭐 그래서 뭐 크로플 뭐 그 시키셨나요? 네, 시켰어요. 아유, 그래요, 잘하셨어요. 내일 아침에 독일 텐데. 아,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그럼 아침에 시키시면 되지 왜 지금? 지금 조금 먹고 내일 아침에 또 먹으려고. 아, 뭐 자꾸 다 드실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음흉하게 네. 그 여성분이랑 말 한마디 못 섞어본 거 너무 티내시는 거 아니에요? 저분? 네. 아이, 말을 또 왜 그렇게 하시나. 저분이 찐따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딱 목소리도 찐따에다가 다 드실 것 같아서요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음흉하잖아요. 아, 제 생각을 말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시발려나. 어? 아하, 이거 아하, 욕하는 거 좀 아니죠. 네. 지금 방송 중이세요? 네네네. 어디서 하세요 지금 방송?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네네. 근데 뭐 의식하지 마세요. 편하게 토크하는 거를 시청자분들도 원하시니까. 기호 1번. 어? 인천나울은 원래 코트 아니에요? 그니까. 모른 척하면서 인천나울은 코트 아니에요? 또 뭐라고 또 시비하겠다. 코트 맞아요? 시작했다. 아니 궁금해서 코트 짝퉁 있다 그랬어. 잠깐만 지금 방송 중이라고요? 방송 중 아닌데. 어? 아 방송 중 아닌데. 어우 어 콧소리는 비슷하다. 아, 불청객이 다 와버렸네. 노래하는 코트. 어 모르는 척 존나 귀엽지 않아요 시청자분들? 아니 아니 노래는 척이 아니고 팬분이라서 그죠? 아니요 코트님 저 너무 반가워서. 네 999님 소리 끌게요. 네, 미안합니다. 아 진짜 방송 중인데? 아 저분이랑은 대화를 못 하겠어요. 네. 어디서 방 저러면서 또 잼 날린다고요. 999님. 오 너무 진짜 빠르다. 어디서 방송 중이냐고요. 아 방장님께서 네. 물어보신 거라면 바로 대답해 드릴게요. 방장님의 질문이 어디서 방송 중이냐고요였죠? 저 새끼 약발에 투표한 맞죠? 손님까지 건다. 여기서 네. 볼 수 있어요? 아 뭐 코트는 코트인지 아닌지 뭐 바 코트면 어때요? 예 네, 맞죠 그죠? 근데 그건 맞지. 그래요. 저도 똑같은 그 사람이 그런데 어우 좀 방송한다고 근데 이게 너무 실제로 그 인터넷 저기 뭐야 모바일이나 그거를 볼 때나 실제로 듣는 목소리가 틀리네. 아 토크온에서 듣는 목소리가 좀 다르다고요? 네 달라요. 아니 님들아 저 사람이 코트든 아니든 어차피 갈팡 없어서 온 건데 그게 뭔 상관이. 와 마시님 진짜 이 방에 흔치 않은 예 진짜 자기 주장 확실한 분이네. 아 그래서 간장인지 양념인지 좀 물어보세요. 크로플 맛있겠다. 둘 다 시켜요. 치킨. 크로플 맛있겠다 하는 목소리는 되게 가냘픈 여자 같은데 모니터 너머에 네? 어떤 괴물이 쿵쾅거리면서 배달 오자마자 벨 눌리자마자 쿵쿵쿵 하면서 예 문 앞에 놔주세요 또 하신 거죠? 레전드네. 배달 요청 사항에 인정? 짜장면이야? 인정. 응, 끈 거 같은데 아까 끈다 그랬어. 아 999님 제가 껐어요. 죄송한데 너무 관종 같아갖고 미안합니다. 전 저분이랑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아, 너무 티났어 연기가. 코트는 그 방송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아 너무 싫더라. 예. 네. 선생님 이 방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갈 방 없어서 왔죠. 어... 네. 편하게 쉬다 가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차별 없고 편견 없는 방이 진짜 많아져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저희 방은 뭐 그렇게 뭐 재밌고 그렇게 콘텐츠 하는 방이 아니어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그 콘텐츠는 네. 제가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 방송이라 또 틀리구만. 예. 이 방송이라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에? 맞아요 맞아요. 방송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달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린대요? 나 아직 안 봤는데. 어... 50분 내. 50분 걸린다고요? 네. 어... 좀 늦으면 님은 어떻게 해요? 자야죠. 아 늦으면 잔다 그냥? 앞에 있는 거 놓고 그냥? 눅눅해지잖아요. 시간... 크로플이. 집안 들여놓고 자야죠. 냉장고 안에 넣어놔야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예. 여기 방이 지금 존노 재미인 거 알아요? 좀 저기 하지 않아요? 존노 재미인데 진짜 갈방 뒤지게 없어요. 혼술 처먹는 쓰레기 새끼들밖에 없고. 존나 알겠습니다. 좀 더 좀 순찰 좀 돌다 올게요. 예. 아 근데 진짜 갈방 너무 없긴 하다. 오늘 혼술 방으로 들어가 볼까? 왜 이 방이 대세인지 나 이해가 안 가. 술 처먹는 새끼들끼리 모여가지고. 더 지니어스는 뭐야? 야 코트야 반말하지 말죠. 씨발놈이. 경상도 방 존나 초대한다. 와 그래 저 성질이 왜 초대하니? 왜 니거야? 어, 왜 인천 나은이 오셨다. 어 그분이 오셨다. 어 갑자기 사람 또 만나. 이제 환영해주자. 환영해주자. 에이씨 뭐야 이거. 혼술방 티키타카 들어가보자. 아 남을 음해하지 말자. 이건 맞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얼이 왔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얼이 안녕하세요. 이거 코트냐? 저거? 반말하지 말자. 진짜 코트인가 보네. 진짜 코트인데? 그래 그래 반갑다. 아닌가? 성대모사인가? 아씨발 재미 존나 없다 진짜 덕후. 하나뿐인 인생 아깝지 않으신가요? 이런 방제 좋아요. 42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거 아니에요? 아, 좀 꺼져. 아는 척 하지 말고. 누구세요? 휘발연아. 아,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소리 끌래. 욕하지 마세요, 주지수님. 윤성무님. 예. 방장으로서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휘발연이라 그랬어요. 아, 내려볼게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인생이 아까우면 예 여기서 떠들지 말고 우리 만나서 한번 얘기할까요? 저런 말 하는 새끼 특 지도 똑같음. 너 코트냐? 응 맞아 나 코트야. 반갑다. 네가 뭔데 아. 훈계질하냐? 그니까 그냥 아, 네 방송 보다 나도 한번 이거 해보고 싶어 갖고 왔는데. 맞아 그러면 그냥 다 똑같다, 씨발. 방장님. 네. 방제만 그럴싸하고 막상 들어오니까 아무런 무능력한 무능 방장이네요. 아, 저 이때까지 말 다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아, 싫다 진짜. 뭐? 나가야겠다. 좀 더 돌아볼게요, 여러분들. 토큰 오랜만에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하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난 이거 재미로 뽑아내야 돼. 왜냐면 토크온에서 간만에 좀 약발 곧 끝내고 예. 다른 컨텐츠 존버하고 있는 곱박이 코준이면 대추 기읍기읍. 다 돌아다녀 봐야 돼. 좀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저 아니 시간은 많잖아. 안녕하세요.
아, 네, 인천나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나 들어오니까 또 다 줄줄 따라오네. 줄줄이 소세지 같은 새끼들. 나가, 이 버러지 새끼들아. 저는 처음 제발 관객이면 관객석에 있어. 씨발, 무대로 기어 올라오지 말고.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처음 들었어요, 방금. 어떻게든지 목소리로 한번 나랑 말을 한번 섞어보려고. 개청자 새끼들. 죽여패버릴까 보다. 쏴 죽여버려야 돼. 최선아 누군데요? 근데 구마유시님. 네? 뭐라고요? 누구야? 다 죽여.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있었던 거 아는데 이제 그 방에 지금 입장 표시 뜬 새끼들한테 한 얘기예요. 아, 저 강퇴하실까 봐. 내가 어떻게 강퇴를? 내가 방장이 아닌데. 그러니까 방장님께서 잘못 보시고. 아, 그럴 일 없습니다. 방장님 방을 좀 이렇게 비번 걸어주면 안 될까요? 토크력 딸리는 개버러지 그냥 줄줄이 소세지 비엔나 새끼들 다 들어왔거든요. 네, 한번 해야죠. 토크력 방송을... 개 딸리는 새끼들 싹 다 강퇴 좀 부탁드릴게요. 방송을 저 이후로 보네. 들어온 새끼들 좀 강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예, 네, 어리버리까지 마시고 바로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B 딱 누르면 돼요. 아, 선동한다 강퇴하라고.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B 딱 누르고 바로 엔터 치시면 돼요. 빨리빨리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인천 나올림. 예예. 그래 놓고 또 나 강퇴하고 제가 유쾌한 척하겠지. 씨발년. 해. 해. 네, 저요? 해 이 새끼야. 아, 전 인천 나올림 같은 사람 좋아해요. 그러면은 강퇴하라고. 누구를 강퇴해? 다 강퇴했잖아요. 야, 지목해주세요. 지목. 죄송한데 이거 레나타 줬나요? 일단 니거. 아아 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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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씹둥냐. 아이 존나 시끄럽네. 됐나?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같은데요. 미안합니다 방장님 자꾸 뭐 내가 뭐 시키는 거 같은데 아이 저 이후로 들어온 새끼들이 다 개청자들이라서 방에 별로 뭐 필요치 않은 자원들이라 말 들어야죠. 방에 별로 필요치 않은 자원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니건님은 진짜 못생겼어요. 네? 니건님은 진짜 못생겼어요. 아 여기서 보... 아 흥 보호를 한다고? 아 제가 저번 사진 봤거든요? 저번 진짜 못생겼어요. 니건님 한번 올려주면 안 될까요? 이거 지금 좀 네, 그래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돼. 토크온 또 네. 판사로서 네. 니건님! 아 감사합니다. 니건님! 네? 저분이 님 좆같이 생겼다는데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진짜 그럼 팩트 같아. 말하는 게 정말이에요? 아 저 새끼 괴물 맞아요. 왜냐면은 토크온에 항상 그래요. 상주하고 있는 예 현생 안 사는 새끼거든요? 예 아 마음이 아프면서 짜릿하다. 꺼져 더러워. 뭐야 저 환자는. 예. 지금 뭔가 냄새 날 것 같아. 맞아 맞아. 아 마음이 아프면서 짜릿해요. 아 존나 싫다. 죽일까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이유를 모르나 봐. 지금 누가 싫어하는데요 저를? 니 빼고 다 싫어하지 여기서. 인천 나은님은 진짜 좀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아이씨. 누가 싫어하는데요? 방송에 한번 목소리 쳐 나와보려고. 대관종년. 아, 김어디? 나온다. 김어디? 김어디? 뭐야 저 토종 한국인은. 아 방송 나온다. 아, 너무 좋아. 방장님. 네 방. 제지 안 하세요? 아 네. 반장님 이 딱걸이에요. 반장님. 꺼져 이 유기견아. 유기견. 주인이 버렸네. 저분이라도 올리는 게 말상대가 있으면 낫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게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저 새끼 진짜 오래 봤거든요. 토크온 할 때마다 들어와 있었는데 방송 켜지니까 또 그러니까 저 새끼 인생을 하루 딱 그래프가 그거거든요. 인방, 토크온, 롤, 어, 3일째 그 좀 마음이 아프네 갑자기. 네. 사회생활도 전혀 안 할 것 같고. 근데 언제 어느 순간에 다 정신 차리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토크온 NPC들 보면은. 아 근데 니건님은 정신 차리려면 30년 있어야 될 것 같아. 30년? 인고의 시간인데. 어쩌다 저런 개 취급을 당하게 됐을까. 이런 말 들으면서도 계속 가만히 있는 거 봐. 딴방 가지 그냥. 역시 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올라오길 기다린 거야. 씨발 너네가 뭔? 아씨. 아 근데 저 사람 콧소리가 장난 아니다. 뭔가 약간 태연 느낌 나. 이게 예? 원래 목소리. 그냥 충동증 있어가지고 코막. 방장님. 네네. 왜 인형뽑기 그 그랩으로 전연 대가리 들었다가 다시 놓치세요? 아 죄송해요. 뽑았으면 님이 데려가시든가. 네, 아 진짜 저 새끼 너무 싫어요. 데려가볼게요. 네. 구마유시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롤하고 있어요. 아 롤하고 계시는구나. 저번에 그 부블루라고. 어 캐릭터 뭐 하세요? 카직스예요? 아 저 아, 님 닮은 거 좀 있어요. 꺼져 이 탐켄치녀나. 말만 하면 난리 법석이야. 아 그냥 나가라. 아니 왜 자꾸 따라다니냐고 짜증나게. 아니 네가 내가 솔직히 말할게 니거야. 네. 네가 토크력도 딸려. 근데 목소리도 존나 짜증나는 네. 데시벨이야. 근데 거기다가 쓰잘데가 없는 곤약 토크를 하잖아. 곤약 토크를. 영양가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소리 자꾸 하잖아. 창피하면 좀 나가. 한마디밖에 안 했어. 따라다니지 말라니까 니거야. 너 뒤질래? 어? 니네부터가 뭔가 좀 개념 없긴 하다. 니거가 뭐야 진짜. 니거가 그거 아니에요? 그 저기 그 흑인분들 그 저거? N워드 N워드? 그 아프리카는 말해도 정지 안 당하나요? 그 아 저 안 하죠. 저는 아예 아프리카에서 하면 정지 당해요. 아 진짜요? 예, 예 이거 뭐 완전 미친년이네 저거. 그러니까 엄마한테 안 맞고 자랐나? 아니 근데 진짜 팩폭 야무지게 하신다 구마유진이. 구마유진이 엄마한테 안 맞고 살았냐고 하시는데 엄마 있어요? 아?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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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유머를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심해. 이건 진짜 질투인데? 너 진짜 나쁜 년이다 니거야. 네. 너 생각보다 되게 나쁜 년이었구나. 영악한 년이네. 영악한 년이야. 와 나 진짜 상처받아. 아 진짜 이런 걸 터뜨리는 거 아니야? 어, 이게 악어의 눈물인가요? 근데 구마유신 방금 약간 울면서 울부짖는 돼지 같았어요. 조금 자제 부탁드릴게요. 아니 모든 민심이 님한테 갔었는데 방금 어, 잠깐만요 불러도 좀 먹고 오바하면서 약간 좀 돼지의 울부짖음이 좀 느껴졌네요. 알았어 알았어. 네. 아 그래도 니거보단 나아요. 님은 그래도 정신은 똑바로 바뀌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런 인터넷 괴물들은 진짜 무시하는 게 맞아요. 니거 저런 애들은 현생에서 관심 못 받으니까 넷상에서라도 관심 받으려고 하루 종일 토크온하고 토크온에서 친구만 들어가지고 같이 게임하고 그러고 있다가 반나절 지나고 나서 이제 토크 쪽 이제 수다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관심 또 구걸하고 또 친구 만들고 또 롤하고. 근데 여자는 근데 얼굴에 공 조금만 들여도 관심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니거 같은 애들한테 화장품 브랜드 3개만 대보라 그러면 말 못해요. 아 저 탈코했어요. 면상에 그거 해본 적이 없어갖고 분칠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 나 소식하고 그 뭐야 어 화장품 브랜드 3개 얘기해봐. 5, 4, 3, 2, 1 발라본 적 없으니까 모르지. 안 나오는데? 예. 화장품 브랜드가 진짜 몰라요? 보통 바로 나오는 보통 여자분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들어갈 때 그냥 이니스프리 뭐 이런 데 크리니크 아... 하나 말했다? 오빠 하나 말했어? 크리니크 아 죽여버리고 싶대 진짜. 아, 귀엽다. 엄마가 안 사주나 봐. 근데 엄마가 안 사주나 봐는 좀 심한 것 같네요. 아 왜요? 저분 학생이에요. 아까 아 저 님도 저분 알아요? 아니 저분 알아요. 저분 학생이에요. 전마 유명하네 그러면. 저분 학생이라서 제가 말씀. 알고 있는. 니거야 친구 없으면 좀 뭔가 친구 만 그 현생에 친구 만들 생각 해봐봐. 어떻게 만들어요? 다 도망가는. 아니 전마는 인터넷 회선 끊기면은 삶이 끊겨버리는 거 아니야. 난 친구가 반맥이 집니까? 그만 먹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왜 나한테 밥 줬어? 왜 밥 그만먹어도 된다 해. 괜히 민망해가지고 말 더듬는 거. 야 말 절던 말도 무슨 상관이야. 아 좀 조용히 해. 줄여. 꺼져 니거야. 말도 못하게 하네 진짜로. 아, 뚱뚱해가지고 혀 씹은 거 봐 귀여워. 아 좀 너스레 떨지 말라니까 니거야. 아 진짜 아니, 싫어서 그래. 진짜 사람이 싫다고 너가. 야 고구마 돌았냐? 아 진짜 짜증난다. 고구마 이 새끼가. 왜요?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수천 명이 자기 목소리 듣는다는 것에 희열 느끼는 게 더 짜증나는 거 아니야. 처박아 놔야겠다. 나얼님 갈팡이 좀 많이 없나 봐요. 맞아요. 아, 요즘 토큰 이상하네요. 나 진짜 한 달 만에 왔거든요. 근데 무슨 뭐 혼술방 존나 많고 꽐라 새끼들 있고 와, 진짜 이거 여기 완전 그냥 더 쓰레기 된 것 같아. 예전 유쾌한 놈들이라도 좀 있었는데 백수라도 지금은 그만큼 진짜 정신 차린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죠. 예, 아 이제 더 이상 놀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리모티콘이 막았습니다. 아 그냥 얘 올려야겠다. 어쩔 수 없어. 아
아니, 님들아 말 좀 하세요. 쫄았어요? 이 방에 하나의 샌드백으로 활용되고 있네. 누가요? 너. 너요. 저는 샌드백 얼마든지 해줄 수 있거든요? 때려봐. 아... 야, 개새끼들아 때려봐. 귀엽다. 못생겼을 것 같아. 부마의식 닥쳐라. 아니, 저 정도 관종력이면 솔직히 인방 한 번쯤은 기웃거려 봤을 것 같거든요? 근데 면상을 못 가요. 왜 가야 되는데요? 그냥 어디 중국 웨이보 같은 데서 이쁜 여자 사진 가지고 갔다가 사진 걸어놓고 약간 목소리로 방송 조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진짜로? 그마저도 나중에 도용 걸려가지고 방송 접겠죠? 빤스로 나겠죠? 아, 요즘은 듀라한 그런 거 있잖아. 지 뭔데로 나와. 듀라한도 안 돼요. 아니 요즘은 아니 근데 솔직히 예전에는 그런 생각해서 인터넷 방송한 이제 좀 판도가 바뀌면서 버추얼 유튜버들 많이 많아졌잖아요. 아 맞아. 근데 목소리가 저런 쓰레기랑은 완전 달라요. 아 진짜? 예. 네. 근데 최근에 완전 귀엽다고 느낀 버추얼 유튜버 목소리 있거든요. 쓰레기? 그 사람들은 변조 좀 썼을걸요? 아니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들려드릴게요 내가. 네, 한번 주세요. 아니 링크 말고 그냥 내가 그냥 들려드릴게요. 봐봐요. 그 쇼츠로 대박난 건데 나 이거 쇼츠로 보다가 와 목소리 대박이다. 이 정도 귀여움은 가지고 있어야 상상력 자극시켜가지고 시청자들 니즈를 파악할 수 있구나. 들어보세요. 아니야. 나는 놀라. 나는 왜 안 놀라. 아 귀여워. 아 다 안 끝났는데. 아 아싸. 아니야. 나는 놀라. 나는 왜 안 놀라. 나는 놀라. 일하지 마. 일들야자. 나는 놀라. 놀라매. 됐죠? 완전 귀엽지 않아요? 오 취향이 특이하게. 나 놀라요. 뭐잖아요. 아, 니거님은 오빠 차이서 그 여잔데. 아닌가요 너요? 어제 너요? 아 짱깨도 아니고 씨. 아 그거 쓰시면 어떡해요. 진짜 나을림. 예? 진짜 귀엽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다시 들어보실래요? 아니야. 나는 놀라. 나는 왜 안 놀라. 나는 놀라. 취향 더럽네요. 좋아할 것 같아 진짜. 왜 귀여운데? 왜 울나? 나도. 옛날에 여대생님이라고 상어 그거 목소리 했던 분 있는데 그분급으로 목소리 좋아요. 누군진 제가 안 알려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게 또 그게 될 수 있으니까. 나은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귀여운 척 하면은 낼 수 있는 토큰 여기. 나은님이 안목이 있잖아요. 아. 방장님. 네네. 너무 멋장. 다른 덤이 구하면 안 될까요? 다른 덤이요? 예. 네. 아주 좀 질리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님따로 들어오는 빌런이 있긴 한데 아 저 빌런 네. 너무 재미가 없어서. 예. 근데 님따로 오는 사람은 다 말 안 하잖아요 지금. 그니까요. 제 따라온 새끼들은 다 이렇게 그거라서. 하. 한준 씨, 따라만 가겠습니다. 어지럽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몇 살이세요? 인천 사는 34살입니다. 뭐하다 오셨어요? 방송하다 왔습니다. 방송이요? 아 노래하는 분이시구나. 예 반갑습니다. 요즘 토크는 어떠세요? 요즘이 아니라 오랜만에 한 달 만에 들어왔어요. 아 왜요? 저 저번에 그 토크온에서 그 코토님이 진지하게 고소한다는 사람을 봤는데 고소했나 궁금해가지고. 나도 봤어. 전화 받았다 했나? 그거 한 4명이에요 토크온에. 근데 그 얘기 하지 말죠? 그 얘기 어차피 뭐 해봤자 아, 예. 뭐, 예. 아이 궁금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예 아까 먹방 했습니다. 몇 시에요? 하... 죄송합니다. 말 좀 걸지 마요 족 같으니까. 어? 괜찮아요 욕하셔도 돼요. 예. 기분 안 좋으면 뭐 욕할 수 있지. 기분 좋은 내가 참아야지. 기분이 왜 좋으세요? 좋아요. 돼지 봐가지고 신나요. 예. 인정. 밥 뭐 드셨어요?
아, 자꾸 말 거네, 씨발. 니나 알아요? 다리 걸 수는 없는데. 예, 알죠? 뭐 먹으셨는지. 아, 근데 뭐 이렇게 뭐 먹었는지, 뭐 몇 시에 먹었는지, 뭐 그렇게 궁금해. 남의 일상에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딥하게 들어가면은 재미가 없고, 님이 여자도 아니, 그렇잖아요. 님이 궁금한 그러니까, 거라. 여자가 내가, 물어보면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다. 당연하죠. 자, 큐. 코트님 뭐 드셨어요? 박경림 님이에요? 네, 코트님 뭐 드셨어요 오늘? 저거 여자, 유사 여자 같은데요? 아니, 뭐 드셨냐고요 오늘, 먹방 뭐 했어요? 아니, 전 저런 여자는 싫어요. 목소리가 이뻐야죠. 토크온 하는 아니, 이유가 목소리 이쁜 여자들. 아... 가자, 뻔하다, 뻔해. 나갈게요. 이런 데서 내 시간 낭비하지 않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 방도 수면실이네. 아, 갈 방이 너무 없다. 방 파세요. 그러면서 또 찾아내죠? 손흥민 이대로 괜찮은가? 오, 좋다. 유튜브 올리기도 좋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직히 네. 잘해도 잘해도 교체당했고 못해도 교체당했어요. 포체티노가. 근데 저는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개돼지 축구 팬들이 너무 싫더라고요. 오늘 손흥민 보여준 거 없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권에서 어떤 선수가 EPL에서 아니 세계적인 선수가 뛴다는 그 월클들만 알아요, 뛴다는 그 토트넘이란 클럽에서 물론 무관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이런 씨발놈들이 좀 하여간에 아 견제 존나 하네 진짜 견제 너무 당하는 거 아니냐 이거? 말빨 좀 있어 보이면 너무 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앨범 홍보를 왜 사운드 클라우드라든지 유튜브 같은 데서 하지 이런 개 음지 쓰레기들만 있는 토콘에서 음악을 내려고 하세요. 혹시 힙합 하십니까? 아, 네. 좀 힙찔이 쪽이고요. 해보세요, 그러면은. 네. 아카펠라를 많이 상태 취급 안 합니다. 아, 링크거든요? 안 들어가요. 네, 대화 지우기 클릭 없애버리지. 네. 안녕히 가세요. 안 들어야지. 네. 불매해야지. 아, 네. 지금 빨리 해주세요, 아카펠라로. 아, 지금 저 집이어서 좀 안 될 것 같아요. 아. 만약에 싫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왜 쇼미 광탈하고 이렇게. 아, 저 쇼미 랩 안 합니다, 저만. 그럼 무슨, 뭐 하세요? 저 노래 형. 무슨 노래요? 아, 딥프런트 R&B. R&B 한다고요? 네. 님 면상이 R&B네요. 님 면상이 R&B예요. 왜죠? 약자가 뭐? 님 면상이 리듬앤 블루스예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B? 예. Let's go? 한 소절도 못해요? 네, 지금 부모님 다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갈게요. 성향반 장난금지 뭔지 알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설명 좀 해보시죠. 싫어요. 어? 여자한테? 아, 이렇게 좋은 방 또 놓치네. 아, 나대지 말아야겠다. 안 나댈게요. 아, 오랜만에 한 거지. 뭐 이렇게 자꾸 불만 많아, 여러분들. 예. 아, 안녕하세요. 아, 네, 결국 다시. 아, 또 오셨구나.
예, 갈팡 뒤지게 없네요. 에이, 견제 용도. 존나 당합니다. 목소리도 좋고 말도 잘하니까 개새끼들. 아우 씨. 속좁은 새끼들 천지야. 예? 예? 아이언맨. 뭐요? 아니. 아, 그 코트님. 예예. 예. 그 다음 성지 합창단은 카더 가든 노래로 하면 안 될까요? 소리 끌게요. 말 걸지 마. 병신.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뭐 내가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됩니다. 상관없죠. 네 상관없습니다. 나을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술하고 나이랑 안 돼요. 아 술은 지금 저 30년 산 발렌타인 먹고 있고요. 어우 좋은거 드시네. 신고오네. 부자네. 나이는 29입니다 블루라벨에다가 29. 안주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안주는 그냥 마른 안주 먹고 있어요. 어, 와 근데 진짜 코트랑 목소리 진짜 비슷한데. 어 그러니까 나 그말 할라 했는데. 그러니까 비슷하다. 신기하다. 그래 토크원에 29이 많구나. 어 근데 생각보다 혼술방이 매너들이 괜찮네. 어, 근데 코트랑 진짜 비슷하다. 안 좋은 데는 진짜 안 좋더라고요. 네, 안 좋은 데는 진짜 안 좋더라고요. 이 방만 그런 것 같아. 방장님이 잘 하시니까 이렇게 좋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닙니다. 님들이 다. 오그라들어서 들어갈게요. 존나 오그라드네, 씨발. 적당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돼. 적당한 어떤 쿨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우, 너무. 에바야. 뭔지 알지? 술 먹고 나면 괜히 그냥. 호탕해지는 거. 아까 이 방 갔었나? 아 맞다. 이 아까 이 방 갔었구나. 아 저는 그냥 끄져 이 병신 돼지 씨발 저팔 싫어. 소리 끌 거야. 아 소리 꺼야지. 나 내려버리네. 에휴. 아이 뭘 니거랑 놀아. 아 진짜. 저게 어떻게 꿀잼이야? 안녕하세요? 코드네임 뭐야? 네, 안녕하세요. 근데 막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드네임 뭐예요? 뭔 뜻이에요? 씨발 아무 막 나가자 그냥. 예. 교착 났네요. 예. 잠깐만. 오류 나서 지금. 네 지금 너무 써 있는 게 많아가지고. 아니 왜 이러지? 또 퀴즈 왕이에요? 그거 진짜 코트예요? 예예. 예, 예. 진짜 코트라고? 아, 씨발, 맞아, 이 개새끼야, 어쩌라고. 다른 문제 내고 있어. 혼자 말고네, 씨발놈이. 짜증나. 왜 예민하세요? 아 존나 짜증나죠, 방마 돌아다니는데. 코트에요? 코트! 코트! 이지랄인데, 씨발. 마법 걸리셨어요? 왜 이렇게. 뚱땡이 새끼야. 왜 복귀했어? 뚱땡이 새끼야. 아니, 아니,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예, 네, 미안합니다. 방장님, 저 추리 퀴즈 풀러 왔는데 혹시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다른 문제 내고 있어도 돼요? 모두 열릴 때까지? 자 일단 네, 문제 좀 내주세요. 아 오, 이거 뭐야? 블랙 스토리. 와 이 방 보드 게임 방이네. 아씨. 아 토콘이 왜 어쩌다 이렇게 됐냐? 진짜 와 너무 내가 안 해서 그래. 형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심각하다잉. 이 정도였어?
아니 니거랑 무슨 얘기를 하냐. 해소하자. 너는 수신 거부하고 차단할 거야 니거야. 꺼져 이제. 아 니거방 MBTI 아, 이 방 왜 이렇게 사람 많아? 어쩔 수 없다. 야 조용 조용 조용.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야 조용 조용 한 새끼 꺼져라 좀. MBTI가 뭐죠? 아 저 새끼 꺼져요? 니가 뭔데? MBTI 좀 여기다 적어주세요. 아, 포토 오랜만이니. 아, 안마빵 존나 댕기는 돼지 새끼들아. 씨발. 그 안마빵. 저럴라고 씨발 초대한 거네. 개 같은 년. 아니, 나 근데 안 싸워, 이제. 나가면 그만이야.